현대차가 지난 2일 야심차게 내놓은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일부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생산 일정이 연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9일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대차는 이달 초 소나타 하이브리드 출시와 함께 생산에 본격 돌입할 계획이었다며 그러나 소나타 하이브리드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이 공급되지 않아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대차는 이에 따라 당초 생산 계획 일정을 변경하고 소나타 하이브리드가 출시된 지 보름 가까이 늦어진 오는 16일부터야 생산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소나타 하이브리드 생산 일정에 결정적으로 차질을 빚게 된 부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료형 하드타입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춘 소나타 하이브리드는 누후이 0 하이브리드 엔진과 30kW급 전기 모터를 탑재해 최고 출력 191마력과 최대 토크 27.1kgm의 강력한 파워를 지닌다 여기에 리터당 21km를 주행해 경제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의 국내 판매 가격은 개별 소비세와 교육세를 각각 최대 100만 원과 30만 원을 감면받아 프리미어, 프라미어 모델은 2,975만 원이며 로얄, 로열 모델은 3,295만 원이다. 한편, 지난 2일 현대차 소나타 하이브리드와 함께 출시된 기아차 K5 하이브리드는 출시 다음 날인 3일부터 정상적으로 생산되고 있다.